살고 나면 역시 하루키는 하루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책 리뷰 좀 해볼게요.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이죠. 첫 발표 이후에 43년 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소설을 마침내 완성하다. 사실은 이 책은 이 책과 상실의 시대 두 가지를 믹스시켜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 책이 크게 보면 3부로 이루어졌어요. 1부, 2부, 3부. 근데 1부는 거의 상실시대에서 나왔던 여자친구랑 어렸을 때 만났던 여자애랑 다시 만나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림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 책에서 이제 그 그림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 이제 세계를 좀 그리는 게딱 나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이 책도 좀 읽다가 말았고, 그 뭐랄까 상실의 시대는 다 읽었고, 노래의 숲은 다 읽었는데, 약간 사실은 약간, 뭐라, 자기 복제? 이거 욕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싫어하신 분들은 이제 욕을 좀 먹었죠. 자기 복제? 아, 너무 옛날 거 답습한데? 하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그래서 사실 읽을 때는 굉장히, 아,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랬지만, 역시 다 읽고 나면 역시 하루키는 하루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문장력이 역시 기가 막혀요. 이분이 결국에는 노벨 문학상 끝까지 못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번은 받고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제 문학성이 높아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성과 그 대중성, 상업성은 약간 비례하지 않는다.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 배합한 작가가 바로 하루키가 아닐까 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참이 사람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이동진 그 평론가가 이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하루키를 굉장히 잘, 이 책을 굉장히 잘 분석해 놓은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도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원래 읽을 때는 약간 실망하고 심드렁 하는 것도 있었고, 뭐야, 또 자기 복제야라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다 덮고 나서, 아, 겨우?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 하다가, 이제는 2, 3일 정도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우, 그 소설 굉장히 좋았는데? 라는 느낌이 받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좋은 소설이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린 결말을 지향하는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롯이 독자에게 어떤 해석을 맡기는 작품을 써요. 그러니까 결말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루키 소설은 굉장히 관념적인 소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키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은 꿈과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 꿈과 현실은 다름이 아니고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추구장창하게 주장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설에는 꼼짝의 어떤 메타포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진 평론가님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와닿게 그려내는 작가가 하루키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관념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밖에, 철학적, 너무 사색적, 관념적, 현학적이 돼서 일반 대중들이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 세계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루키는 그거를 뛰어넘는 작가였고, 어김없이, 사실 이 뒤에 이제 후반부에 자기가 이제 작가의 말이 있어요. 작가가 나 말을 덧붙이는데 잘 그래요. 이제는 쓸수 있을 때가 됐었었다. 이 정도로 자기가 이걸 쓸수 있을 정도, 옛날부터 마음의 가시, 목에 갈린 가시 같은 작품이었는데, 소재였는데, 실력이 안 됐대요. 자기의 문장으로는 도저히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묘사할 수가 없었다. 과연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키는 정말로 영화로 따지면 미장센이 뭐라고 할까? 소품이라 그러나? 영국으로 따지면 소품이라 그러나? 그거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예요. 여기도 갑자기 떠나버린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침대 안에 대파를 넣어놓고 가요. 되게 웃기죠? 근데 난 대파가, 아니, 아니죠, 뭐래. 되게 웃긴데, 아직도 어떤 상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이 대파라는 소재,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보내고 나서 이 사람 그 남겨진, 호래비죠, 호래비는 복장이 갑자기 치마를 입고 다녀요. 스코틀랜드식에. 그 다음에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요. 스코틀랜드식의 어떤 모자랑 어떤 엄청 고급진
명품 모자, 그 다음에 시계가 등장하거든요. 그런 소품들이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별다른 의미 없어요. 우리 독자로 하여금, 그리고 해석을 열리게 해주거든요. 이거는 독자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 하필 치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잃어버린 아내에 대한 어떤 이성에 대한 더 이상 그리고 재혼을 하지 않거든요. 그 양성성을 가지기로 결심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하루키가 이런 식으로 해 자기 인터뷰에서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미장센, 강렬한 이미지, 치마, 그다음 모자, 모자는 또 뭐지? 라고 이제 갑자기 복장이 바뀌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흥미롭게 작품에 빠져들게 하면서, 그런 메타포는 동시에 흥미를 유발하면서 어떤 다시 한번 또 해석, 우리가 꿈의 해석이라고 그러죠. 해석의 여지를 독자한테 계속해서 열어주고 또 제공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하루키는 미장센을 잘 다루는 작가고, 굉장히 독자를 몰입하게 한 작가고, 또 오롯이 소설 자체를 독자에게 다 맡겨버려, 일임이라 그러죠. 위임이 아니고 일임. 완전히 위임하는 작가이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없진 않아요. 문장으로서 완벽하게 자기 작품에 대해서 책임지는 작가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작가고, 앞으로 정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두꺼워도 정말 정말 흥미롭게 읽히는 작품이에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하루키를 한 번도 안 읽어보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상실의 시대와 이거를 반쯤은 읽었기 때문에 자기 복제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처음, 그러니까 하루키의 소설에 입문하는 독자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와우, 웰메이드한 작품이다. 자기 복제를 뭐 느낄 새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고 생각되는 작품이라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올한해 하루키 소설로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로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